2019년부터 시장에서는 애플에서 자사의 모든 기기들을 향후 OLED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내부적으로 향후 아이패드와 맥 시리즈에 OLED로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그 시간 자체를 최대한 지연시켜서 출시한다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삼성이 독보적인 OLED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에 삼성의 OLED 공급망 독점을 우려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충분한 양산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지연하기 위해서 애플은 미니 LED로 잠시 우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 10 출시 당시 처음 OLED 패널을 삼성에게 전량 공급받으면서 생산 속도와 수율 등 모든 생산 원가적 측면에서 OLED가 애플에게 가장 필요한 부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애플은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점으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강달러, 중국 공장의 잦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애플은 결국 2023년 1분기 수익 보고에서 6년 만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5%의 매출 감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빅테크 업계는 재작년 말부터 일찍이 경영 방침을 긴축 모드로 전환하여 비용 절감을 최대 과제로 삼으면서 대규모 감원, 채용 지연, 생산 원가 절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생산 원가 절감 등의 측면에서 미니 LED보다 가격은 약 15% 저렴하면서도 장점이 많은 OLED를 선택해야 하는 막바지 시점에 도달했는데요. 마침 2022년 당시 삼성과 약 1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LG 디스플레이가 시설 투자 등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양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게 되면서 애플은 삼성과 LG를 맥북 시리즈와 아이패드 OLED 패널의 공급사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패드에 적용되는 OLED는 플렉시블과 리지드 OLED 기술을 융합한 것이 특징으로 하이브리드 패널로 업계에서는 불리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의 6세대 A3 라인에서 애플 아이패드 전용 하이브리드 OLED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파주 6세대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OLED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제품도 삼성과 LG로 공급사를 지정하였는데요. 맥북용 OLED는 14인치와 16인치가 개발되고 있고 출시는 2026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의 경우 작년 M2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하이브리드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는 내년 M3 칩과 함께 탑재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돌던 소문의 14, 16인치 크기는 아니고 10.86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12.9인치 패널의 경우 베젤 크기를 줄여 13인치 아이패드 프로로 출시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아이패드 프로 소문으로 존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12.9인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신 노드VPN에서 전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발렌타인 기간은 모바일 앱 설치와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커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 무심코 열어본 이메일 메시지로 인해서 돌이키기 어려운 해킹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이 열리면 해커들이 손쉽게 장악해서 접속하는 PC나 모바일 기기 모두 해킹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되지 않더라도 이후 악성 코드가 포함된 랜섬웨어,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피싱과 스미싱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NordVPN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NordVPN은 다양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60개국 5천여 개의 안전한 서버 제공은 물론이고 새롭게 바이러스 및 각종 위협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PN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된 비공개 라인을 통해서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메쉬넷 기능이 추가되어 앱에서 설정 한 번이면 악성 소프트웨어, 추적 방지, 광고 차단, 그리고 다이렉트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검색창에 nordvpn.com/root9을 사용하시거나 쿠폰 코드 root9을 사용하시면 항상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root9이었습니다.